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주문이 감소하는 TSMC 가격 조정 나선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 침체가 TSMC를 덮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TSMC가 부리는 과도한 욕심 때문에 TSMC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죠.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반도체 부족이 일어났을 때부터 분기마다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지친 고객사들이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TSMC 정책에 대비해 공격적으로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했고, 그리고 올해 말 4분기, 그리고 내년 초, 내년 1분기까지 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것을 이미 통보도 했고요. 이거 이미 통보를 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많은 양의 주문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양의 주문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들은 많은 양의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나빠지는데 이젠 주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객사에 쌓여가는 재고 때문에 TSMC의 칩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는 파운드리 산업을 빠르게 시키고 있죠. 경기 침체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은 당연히 제일 규모가 큰 TSMC입니다. TSMC는 레거시 공정으로부터 첨단 공정 모두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파운드리 칩 가격을 인상시켜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공장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이루려고 했던 TSMC가 이제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몇년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잘 팔리겠다.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은 계속 가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칩 자체가 굳이 더 많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TSMC와 같은 경우는 공장 증설, 그리고 새로 신축, 이것을 위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칩 생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고객사이에 넘쳐나는 칩의 재고량 때문에 칩 가격을 인상을 보류시키거나 일부 레거시 공정에 대해서는 칩 가격 인하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으로 이제 칩을 생산해 줄 테니, 아니면 현재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칩을 생산해 줄 테니 주문을 더 하라는 것이죠.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 TSMC의 몸부림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불리는 MCU, 전력 반도체로 불리는 PMIC 등 소비자용 반도체 수요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MCU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자동차 반도체의 대기 수요가 좀 있는 상황. 그러나 가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점차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전력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용 반도체 수요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돼요? 전자제품이 많이 팔려야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이제 파운드리까지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TSMC 주문 감소, 가격 조정 나선다입니다. 5일 전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TSMC는 TV, 생활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사용하고 있는 MCU와 PMIC 등 소비자용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이들 반도체 칩 가격을 소폭 낮추거나 동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TV, 생활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여기에 MCU도 여기 네 가지 다 되고, PMIC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MCU, PMIC 등의 소비 수요 감소. 아직까지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남은 상황이지만 곧 감소할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죠. 즉, 지금 자동차도 판매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자동차가 반도체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서 자동차 판매율이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반도체는 애초 하반기에 가격을 6에서 7% 높이려고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서 가격을 동결할 방침입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즈는 지난 3일 TSMC를 포함한 대만에 기반을 둔 파운드리 업체들이 MCU, DDI 등 IT 기기 주문 감소로 올해 하반기 파운드리 칩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고객사 재고가 늘어난 게칩 가격의 동결에 가장 큰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틈타 지난해부터 파운드리 칩 가격을 공격적으로 올려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가 더해지면서 반도체 원재료 가격이 급속히 뛰었던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가스를 생산하는 일본의 쇼와덴코가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가스 가격을 20%가량 올렸고, 신해츠 폴리머도 웨이퍼 운반 용기 가격도 10%가량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이 계속 생긴 거예요. 이에 따라서 TSMC는 지난해 8월 칩 가격을 최근 10년간 가장 최대폭인 최대 20%나 올렸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8인치, 말하자면 200mm 공정과 미세 공정의 칩 가격을 각각 10에서 20%, 6에서 7%가량 올릴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죠. 지금 올해 말만 아닙니다. 또 내년에도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6에서 20%가량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부 고객사에 이미 통보한 상황. 그런 TSMC가 가격 인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요 고객사인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등이 IT 기기의 수요 저하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칩 인상률 대비해서 상반기 주문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칩 재고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문량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TSMC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주문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여러 곳에 공장을 새로 짓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을 정말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지타임즈는 TSMC는 올해 2분기 기록적인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고객사의 과도한 재고 비축을 불러올 시장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기록적인 실적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계속 올린다라는 거죠. 가격을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공격적인 투자. 공장 투자예요. 공장 투자. 공장 투자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예비금 자체가 공장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죠. 지금 업계 2위인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TSMC만큼 가격을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중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TSMC가 너무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가격을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리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TSMC와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파운드리 업체와 같은 경우 100%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해도 다른 애들이 다 사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꺾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 가격을 계속 올릴 거지. 우리 계속 주문할 거야.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TSMC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TSMC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다른 애들은 이 TSMC에 계속 끌려다니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호평을 받는 지금 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너무 워낙 오랫동안 했고, 레거시 공정부터, 그리고 선단 공정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